광주, 전남, 전북은 전라도 정도 천년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와 환황의권 입지를 활용해 인구 감소와 도시 축소 등 위기에서 벗어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20년 전 300명을 넘었던 주민은 50명 남짓으로 줄었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었습니다. 사람들 많았대. 동네가 커갖고.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나가보고 이제 나이 자식이냐만 돌아가시고 깨나. 올해 전남과 전북에서는 전체의 70%인 25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975년 전남 400만 명, 전북 250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대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적 소외 현상과 맞물렸고 호남의 위상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광주와 전남북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전북은 금융 중심지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까지를 좀 대비를 해서 지금까지 그 네 개 그 군별로 왔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강화하는 전략들도 좀 필요하고요. 전북의 이제 또 혁신 도시와 또 연계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환황회권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외 진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가 추진되고 새만금은 대중국 교류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엔타이시, 뭐 옌청시, 후이저우시 이렇게 세 곳이 중안 산단으로 지정이 됐고요. 저희 새만금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앞두고 혁신 도시와 환황회권 입지 등을 바탕으로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